먼저 이용을 당하는 사람. 네. 타고난 천성이 착해 빠지는데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원력으로 힘으로 북돋아 줘야 돼. 단단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배신을 잘 당하는 사주나 혹은 띠가 있을지.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사띠. 그렇죠. 이것도 넓게 보지 맙시다. 네. 뭐 21살 신사생. 네. 23살 김묘생. 네. 27, 28. 네. 을해생, 돼지띠, 갑술생, 개띠. 30살 임신생. 네. 32살 경호생. 네. 36 병인생. 을축생. 37. 네. 40살 네. 임술생. 42, 43 임희생 하고 경신생. 네. 다 조심해야 되겠네.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해, 올해 들어서만 이렇게 한정을 짓지 말고 네. 평상시에도 사람은 조금 가려서 삼으셔야 되는 분들. 네. 그런 분들. 45 정사생, 51 신해생, 50세 기유생, 56 병호생, 57 을사생. 이렇게 요 정도. 여지껏 나이별로 한번 풀어봤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이 배신을 한다 만다 그 배신 네. 또는 이제 망신 네. 구설 네. 이 세 가지가 사람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착해서 네. 남한테 이용을 당하는 케이스가 있고 네. 내가 한 행동에서 조금 센 사람 네. 우리가 쉽게 말했을 때 센 사람 센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운기에서 네. 별로 좋지가 못하는 구설이 항상 좀 돌고 배신도 네. 들고 망신도 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먼저 이용을 당하는 사람. 네. 타고난 천성이 착해 빠지는데 어떡해요? 내가 조금 성격이 좀 우유부단하고 이러면 당연히 이용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주상에서 조금 기운이 약하다 사람들 관계에서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비방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본인의 스스로 이렇게 딱 자립을 할 수 있는 기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촛불을 켜서 조금 빌어 나간다든지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네. 센 사람 지가 네. 약하게 해야지 지가 뭔데 뭐 날고 기고해 자기가 세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럼 지가 스스로 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혼나야지. 그럼 운기가 안 좋은 사람 네. 운기가 안 좋은 사람은 그 운이 어떤 운이 지금 나한테 그런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지 이런 데미지를 왜 주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이제 안 좋은 수들은 사람 일은 사람으로 해결해야 돼요. 내가 착한 성격이 조금 그래 뭐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이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원력으로 힘으로 북돋아 줘야 돼. 단단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야 되고 센 사람은 물을 좀 부어가지고 네. 조금 부드럽게 해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운기가 나쁜 사람은 이런 안 좋은 운이 왜 들어왔는지 원인을 찾아야지. 그렇죠. 이 나이대 선생님 아까 전에 불러주신 나이대에 이 세 부류가 포함이 된다면은 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주신 대로 고쳐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래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요 지금 방금 불러드린 분들이 여기에 좀 포함이 돼요. 이렇게 조금 성격이 조금 유하신 분들이든지 아니면 세신 분들이든지 네. 띠만 가지고 어쨌든 다 볼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